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코트 루켈라입니다. 코트 루켈라 시즌2가 나왔고요. 예, 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무참 챌린지 시작해볼게요. 요거 좀 괜찮네요, 요거. 예. 유병재 씨잖아. 봤던 거예요. 삼자는 고전. 규섭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아이씨. 지키 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난 좀, 정색하게 됐는데. 다음. 이거 웃기다. 이거 웃기다. 아, 동물이 치트키네. 웃기다, 이거. 이거 재밌네. 다음. 개웃긴 낚시. 반칙이잖아. 온몸을 던졌잖아. 이건 반칙이잖아. 오케이. 이거 너무 웃기고. 이건 좀 닭이 치킨을 먹는 건 좀. 치킨을 한입 빼어 먹은 남자. 그런데 닭도 치킨을 먹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맛있는지. 존나 잘 먹네. 아니 잠깐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 닭도 치킨을 못 참는 거야. 야무지게 식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치킨을 던져주니 아니 한층 빨리와 치킨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볼수 너무 잘 있습니다. 먹는데? 왜 이렇게 잘 이번에는 먹어? 5분의 9 미친 거 가족이다. 아니야? 그것도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녀석들은 생닭까지도 맛있게 쪼아먹죠. 실제로 양계장에선 닭들이 죽은 동료를 먹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살아있는 동료들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닭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고기도 크게 이상한 동물은 먹는구나, 아니지만 얘네가. 인간의 시선에선 동족보식이나 다름없기에 꺼려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 병아린 형제가 황조롱이에게 먹히는 와중에도 함께 나눠 먹기도 하는데 와, 조류의 세계는 진짜 무섭다.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 잡아먹잖아. 그지? 닭이 너무 근데 임팩트가 컸어. 오케이, 요거 선택. 자, 요거 뭐야? 자동차 갤러리 욕배틀 레전드. 이거 앞에 스파크가 굉장히 잘못했죠? 예, 차선 이상하게 타고 들어오죠? 미친 새끼야! 개 X같은 씨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이쪽으로 가면 개 X같은 박으려고! 너 자녀들이 꺼내 씨발 놈아! 너개 X같은 개 병신 새끼야! 너개 병신 새끼야! 꺼내 개 X같은 새끼야! 아이 또 봐도 웃기다. 아이 또 봐도 웃기다. 재밌네 이거. 스파크 경적 소리 왜 이렇게 하찮냐?
야, 미친 새끼야. 개촌 같은 씨발 새끼야. 아니 그 와중에 배달하시는 분 꿀잼 상황. 오 꿀잼 상황. 원래 일로 갔어야 됐어. 어 원래 직진했어야 됐는데 들어와 갖고 구경한 거야. 이쪽 가는 개촌 같은. 아니 못 참지. 내 사이 장애비 꺼내 씨발 놈아. 내 사이 개촌 같은 새끼야. 비용신 새끼야. 내 사이 비용신 새끼야. 꺼내 개촌 같은. 급하게 좌회전 깜빡이 놓고 들어오는 거 개 웃기네. 구경 못 참지. 다음. 동물학대 아니야, 이건? 아니, 첫 번째 거 너무 웃겨. 급발진하는 욕이 너무 웃기다. 다음. 봐도 봐도 웃긴 대파 사건. 아 이건 진짜 고전인데 발을 갈고 나면 깔깔거려요. 형님 지금 여기 다 지금 갈아엎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파를 그거 해서 이거 3종 세트야 그지? 이거랑 어떤 아저씨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강 건너려고 물 안 튀기려고 뛰다가 자빠지는 거 야무지게 자빠져 몸개그 야무지게 그거랑 아까 그 낚시 때 던지는 거 3종 세트네. 이런 식으로 웃기는 거는 진짜 못 참지. 봤던 거 또 봐도 웃겨. 왜 그 쇼츠에 막 그런 그 댓글 있잖아. 그 명작은 결과를 알고 나서 보더라도 명작이라는 걸 한 번 더 되새겨 준다고 뭐 그런 댓글 있잖아. 형 감스인데. 야빠뼈님 숨을 통해 숨을 감사합니다. 맞아라. 나나나라님 숨을 통해 숨을 감사합니다. 강민경 하트님 숨을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금이 바로 오는 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웃기긴 웃기다. 아 근데 나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센 것 같아. 요거 다음 이거 뭐야? 난 대학 시절 묵지발을 추종했던 사실 이놈을 이겼네. 뭐 이렇게 엉근진으로 묵지발을 전공했다. 뭐야 이게 뭐 뮤지컬이야 뭐야. 개웃기네 이거. 대학 시절 묵지발을 전공했던 사실 이놈을 이겨 눈물 콧물 쑥 다 빼줘마. 난 묵지발로 유학까지 다녀왔던 사실 이놈을 이겨 가문의 이름 높이 정정당 진짜 결혼 볼까? 가위바위보 시작해. 묵집묵 남자는 역시 주먹. 와 이것도 짜놓은 거야? 야 대박이다. 다음 유근영세. 아 이거 진짜 우참하기 힘든 건데 이거. 유근세 전화 한번. 너 말 안 듣고 쫓아왔잖아. 일로 와봐. 한번 와봐. 저 말 듣고 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거짓말이에요. 아 말을 안 들어요. 아빠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빠가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유근영 선생님이 진짜 요즘 그 애들한테
우리 때는 그 약간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야. 그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유근영쌤. 아 유근영쌤 개웃기네. 선택. 자 다음. 나 미쳤다 미쳤다. 와, 좋대, 와. 아니, 저 앞에 들어가도 되는데, 병신. 아니, 저렇게 빌어도, 빌면은, 아유, 양보해주지. 예. 다음. 1호선 급깨갱아재.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양반이. 어, 이 양반 잘못하지 마! 어. 내려! 어? 같이 내려봐. 어. 내려. 아니, 내려. 아니, 왜 방문하십니까? 선생님 몇 살이에요? 졸라 호기롭게 누구야 인마! 어, 이 양반 잘못하지 마! 어? 내려! 어? 같이 내려봐. 어. 내려. 아니 내려. 아니 왜 방문하십니까? 선생님 몇 살이에요? 없어요. 없던 나이 없어요. 우디급 태세 전환 급 깨갱 아저씨 개웃기네. 오케이 다음 호날두가 부르는 애국가. 아 이게 뭐가 웃긴지는 알겠어. 오케이 다음. 근데 엄마는 오자마자 본인 나이 입술에서 쪼꼬비 못 먹겠잖아. 인정해 안 해. 자기와 입술에서 못 먹겠잖아. 인정해 안 해. 자기와 입술에서 못 먹겠잖아. 인정해 안 해. 자기와 입술에서 못 먹겠잖아. 인정해 안 해. 화해 입술에서 쪼꼬비 못 먹겠잖아. 인정해 안 해. 액션 가면도 보지 마. 액션 가면도 보지 마. 내가 액션 가면만 보고 싶어서 그랬겠죠? 반에서 부리부리 좀 불쭈잖아. 괜찮아. 안 죽어.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좀. 이제 죽었네 이거. 머리를 바늘로 쪼개서 볼에 붙일 거예요. 이건 호날두네. 과해. 어, 좀 과한 것 같아. 디지몬 면장면. 리키 랄프야, 난 이런 걸 안, 난 저 애니메이션 안 봐갖고 공감 능력이 없어. 요거는 왜 했는지. 자, 다음. 뭐, 이거 뭐죠? 콜링에서 유튜브에서 보기로 한번 채택으로 얘기해주세요. 아, 오케이. 빵빵이잖아. 왜 그래? 아이 갑자기 표정이 웃기네. 표정이 웃기네. 신기하다.
아, 얘 좀 약간 인싸 감성이긴 하다. 어, 제발. 뭐야, 이거. 뭘 고르지? 둘 다 너무 안 웃겨서. 그냥 장충동 왕족발법상 이거 보자. 다음. 이게 뭔가 잘못 들어갔나 본데, 영상? 뭐야, 이거? 이거 저 성접천 되잖아. 아무 일 없이 살다 보면 모두 잊혀질 거라 또 마음을 속이고 달래도 자꾸만 그때 네가 생각나 또 너 이게 뭐가 웃긴 거야? 잘못 들어갔나? 잘못 들어갔어? 네, 형 얼굴이 좀 웃기긴 해. 아, 저게 웃겨서? 아, 잘못 들어갔나 봐. 댓글 뭐야? 이분 그분 아닌가요? 나한테만 엄격해? 아직 방송하시는구나? 이런 씨발놈이. 아니요, 그 사람 죽었어. 아, 근데 이거 영상으로 웃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댓글 때문에, 이건, 이거는, 죽었어, 그 사람. 죽은 건 맞지. 왜냐면 내 안에서 죽였어, 내가. 그 엄격한 사람 내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나단, 아이고, 사장님. 잘한다. 오, 잘한다. 오스틴 너무 잘 따라한다. 아이고 사장님 전복 치즈 라이스 네 두 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연습했어요 나도 외국인이었다 잘한다 안돼 한국인 숫자인 줄 알았다 근데 다행이다 중학교 때 막 이렇게 오면은 욕부터 배우니까 보통 욕부터 배우니까 그때도 욕 배웠다 귀여워. 조나단 재밌다. 이거 조나단 승, 이거는. 웃겨, 이거. 아이고, 사장님. 이거 재밌네. 자. 이거는, 야, 이거 봤던 건데, 이거 SNL 코리아, 이거. 언젠가 한 번쯤 돌아봐 주겠지. 참아 못하. 잘한다. 임시완 몇 살이야? 이 감성을 안 해? 참아 못한 가슴 한마디 이게 웃기네. 와, SNL 미쳤다. 이게 연출된 것 같잖아. 근데 진짜로 이런 영상, 유튜브 영상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만든 거야, 저게. 레퍼런스가 있다니까, 진짜로. 리얼이야, 리얼. 저 때는 그랬어. 그 다음. 안 보이는 거야? 억텐 같은데? SNL 승. 한국 드라마 따라, 악역 따라하는 개그맨. 아, 나 이거 진짜 못 참는데. 아, 진짜 참아봐야겠다, 이거. 아, 이 아저씨, 그 아저씨잖아. 안녕하십니까? 인타임다! 인타임다! 하면서 한국 그 드라마 발음 같은 거 따라하는 아저씨인데, 이거 개웃기잖아.
드라마로 냉화로 길이가 한류 드라마 전화 장면. 요 이런 차리고 이런 차리고 차리고입니다. 예 알았어 알았어 이런 차리고 이런 찬니 이런 차 이거 이거 아니 이런 차리 이런 차리다 예 아니야 예 예. 별로 이건 별로 이 버전 별로.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무파만 삼행시. 무파만 삼행시고 무.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파워?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마. 뭐야? 아 이렇게 어수선해? 뭐야 이거? 아니 뭔데? 무파만 삼행시고 무.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파워?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마. 시발 이 방에서 김장은 금지래. 뭐야? 마. 아. 김장은 잘한다. 나 이거 무파만 삼행시 갈게요. 자, 다음. 이거 아니 웃기다 이거 웃기다 저기 충주맨이잖아. 여보세요? 네 시장님 김씨입니다 김씨. 매는 잘 도착했어? 아 네 시장님 이름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냥 해. 아이고 웃기다 이거 오스틴 웃기다. 아 이거는 오스틴 이거는 이게 너무 웃겨. JYP가 너무 웃겨. JYP가 너무 웃겨. JYP. SNL. 치킨을 한 입 빼어 먹은 남자. 그런데 닭도 치킨. 이거 닭이 먹는 게 너무 웃겨. 자동차 갤러리. 야, 미친 새끼야. 개 X같은 신발 새끼야. 너 신발 새끼야. 이쪽 가면 개 X같은 새끼 박으라. 너 자녀들이 꺼져 씨발놈아. 너 개 X같은 새끼야. 이게 말도 안 돼. 웃기긴 한다. 이거 영상. 잘 먹어. 저 말 듣고 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는 아빠한테 삿대질하는 게 너무 웃겨. 다급해갖고 유근영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삿대질하는 게 개웃겨. 아 말을 안 들어요. 아빠가 말 안 듣는다.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
아이 개웃겨. 유근영 선생님 너무 웃기다 이거. 급격행하지. 그리고 부전승 옆 후보로 선택하세요. 오케이. 아니, 나, 조나단 사장님도 웃기긴 한데. 아이고, 사장님. 이게 웃기긴 한데, 아, 네, 이, 얘가 너무 웃기, 수월한 친구가 너무 웃기네. 순수해가지고, 어. 깨갱아재. 차겔 욕 배틀 레전드. 이거 무슨 이거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겨. 아, 이건 닭. 유근현생으로 가죠. 예, 재밌네. 이거 랄프가 다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코트를 웃겨라 이제 그 이제 우참 챌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템플릿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만들어가지고 링크만 주시면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링크만 주시면 되고 제가 상금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해주시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상금을 두 배의 방식으로 갈게요. 뭐냐면은 일단 내가 한번 웃었어. 웃으면은 만 원. 그 다음에 또 웃으면 2만 원. 그 다음에 또 웃었어. 그럼 4만 원. 그 다음에 또 웃었어. 8만원. 그 다음에 또 웃었어. 16만원. 그 다음에 또 웃었어. 32만원. 그 다음에 또 웃었어. 64만원. 그 다음에 또 웃었어. 128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질풍과도 성지합 창단을 할 거고요. 다음 날은 이제 코트의 우참 챌린지 요 컨텐츠로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지, 랄프야? 쉬워요. 그냥 피코 들어가 가지고 피코에서 만들기 누르고 영상 링크만 띡 하면 돼요. 피코. 자, 피코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해야 되거든요. 피코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상형 월드컵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예, 만들어가지고 영상 링크만 해가지고 예,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리면 안 되는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음악. 이제 음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받습니다. 예, 저작권 음악이 들어가 있으면 안 받아요. 음악.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짧은 것들로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음악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틱톡 영상 같은 거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 깔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상금 이제 다 웃겼다. 그러면 이제 128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코트의 우참 챌린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예, 템플릿 만들어서 저희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일 주소 여기 나가죠, 여러분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